너 평화로운 발일 놓쳐. 지금 12시 넘었나? 장보러 왔어요. 아침 먹으려고. 마트 엄청 크다. 여기 마트에 고기가 아니시해? 이렇게 큰다고? 이거 진짜 판다고? 이거 한국이에요. 그리고 물가가 엄청 싸요. 아니 이 나라 감자 왜 이렇게 귀여워? 감자 알 미쳤네. 진짜 개귀엽네 알 감자. 그리고 이거 당근 약간 만화에 토끼가 먹는 그 당근처럼 생겼어. 이게 진짜 장바구니 물가가 되게 싸요. 이거 720이면 파면 곱하기 3 2000 얼마. 우리나라에 비하면 싸지. 어 이거 감자 큰 게 있구나. 이 토마토 뭐 이렇게 생겼어? 킬로에 479야. 대박. 1500원, 1500원. 1kg에 1500원. 얘도 킬로에 2100원. 대박. 얘도 킬로에 300원인가? 349. 900원. 진짜 장바구니 물가 미쳤네. 수박. 킬로에 119? 300원? 그럼 수박 사야 될 것 같은데? 마늘 요렇게 팔아 두 개. 너무 귀엽다. 옥수수는 좀 말라비틀해져서 별로인 것 같고. 멜론 또 얼마야? 1200원? 키로에 1200원? 야. 이게 외식 값은 외식하는 건 엄청 비싼데 야, 이거 마트에서 장 보니까 너무 싼데? 아르헨티나 오셔가지고 고기를 마트에서 장을 봐서 사드세요. 외식은 몇 번 하지 말고. 말베개 나라에 왔는데 말베개 와인 가격 1500원? 말베기네. 1500원이라고? 6000원도 안 해요. 어제 먹은 게 마트에는 없겠지. 스파게티 면 찾는데 저는 요면 좋아하거든요. 이 스파게티 면도 엄청 싸. 300 몇십 원. 한국 돈으로. 700원. 면이 뭐 한국에서도 안 비싸긴 한데, 여긴 그냥 다 싸. 1000원이야. 이야. 와인은 몇 병 사시는 거지? 1200원. 아, 목이 메이네. 어 이런 거 괜찮아. 이런 거 한 개 살까? 1500원? 어 이거는 안 싸네. 어디 딴 데서 샀을 때 엄청 비싸게 주고 샀는데 여기 1200원밖에 안 해. 볼리비아인 거 같아요. 우유니에서 산 거 같아. 거기서 비싸게 주고 샀어. 근데 여기 엄청 싸. 이거 아르헨티나 싸서 다 싸들고 가야겠어. 샌드위치 밑에 고기 두장. 야, 옆에서 보니까 먹음직스럽네. 어휴, 수영하셔. 재밌겠다. 그니까, 오늘 아, 더워서 항상 들어갈만 할 것 같긴 해요. 오늘 은하에 좀 햇빛이 됐던 것 같아. 응. 원래 4시가 딱 제일 더울 때라고 했거든. 아. 이야, 좋다. 근데 이게 호수 하나라는 거잖아. 딴 데 가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다 물놀이 하네. 내가 좋아하는 집. 어제부터 좋아하신 집. 부촌의 상징. 약간, 어우, 저 약간 성 같지 않은가? 1층 테라스, 2층 테라스, 3층 막 층고 높이 딱. 통유리. 제일 좋아. 통유리, 부의 상징. 좋다. 이 현실은 다 뒤질 것 같은데. 이거 보면 좋고 내 몸은 조금 힘들고. 들어보니까 바일로체 그 맥주 브루어리가 있더라고요. 파타고니아 맥주가 여기서 나온대요. 아, 나 그거 마셨어. 산티아고에서. 산티아고에서 그냥 파타고니아 맥주 마셨어. 그거 먹다 졸다 잤어. 너무 졸려. 와, 그렇게 졸릴 수가 없어. 멋있죠? 여기는 잠깐 유럽이야. 유럽 같지?
여기 나무 이렇게 우거지고 여기 건물들도 약간 유럽 풍에 여기 봐봐. 유럽이야 여기는. 괜히 스위스가 아니네. 친구가 내가 지금 남미의 스위스라는 데를 가고 있다 이러니까 야 남미의 스위스 꼬라지 좀 한번 보자면서. 남미의 스위스인데 물가도 스위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자면서. 이렇다 이렇게 좋다 좋긴 좋다. 저기 호수도 있고. 지금 깜비오를 찾고 있어요. 깜비오가 뭐냐면 환전. 근데 여기는 암환전이 성행하는 곳이래. 그러니까 불법으로 그냥 바꾸는 거지. 깜비오 환전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환율을 더 잘 쳐준다 해서 암환전. 이 불법이지? 불법이면 여기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다 한대. 그렇게 한대. 그리고 그렇게 하래. 인포메이션에서도 그렇게 하래. 오시는 분들 하세요. 난 모르겠어. 거린 예뻐. 코르티오스 초코로 번호표 24. 뜨거워. 아이스크림 집인데 드럽게 덥네. 숨만 먹지. 딸기에 생딸기 들어가 있어. 생기. 사람 진짜 많아. 여보세요? 치코가 550이고 안 보인다. 초코 250. 치코가 작은 거거든요. 그게 550. 그 뒤로 갈수록 뭐 비싸신다.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파먹은 걸 먹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파먹어서 이미 한번 갈렸을 수도 있고. 그게 문제지. 초코엔 딸기죠.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지. 난 정했어. 산 딸기가 있어서. 많이 푸시네. 24? 오예 오예 내 거다. English. You can choose two flavors. 아 플람부에사? Could you recommend? I recommend chocolate flakes. This one? White chocolate, black chocolate, mint chocolate. 저렇게 두 개 하려고 했어. 아 얘, 진짜? 얘랑 얘 하려고 했어. 아 그래? 맛있겠다. 많이 많이 주세요. 아 얼마 안 주네. 산 딸기 얼마 안 줬어. 이걸 많이 퍼줬나? Gracias. 오예. 오예. 이건 내 거 추천해줘서 먹는데? 괜찮네. 안에가 너무 더워요. 맛있다. 맛있어요? 응. 어? 이거 먹는 거? 아닌가? 과자 느낌인데 이거 숟가락이? 아닌가? 진짜 진짜 크림 브릴레 밑에는 모르겠어. 무슨 블랑코. 이 집에서 아이스크림집도 같이 한대요. 와, 떼돈 벌겠네. 한 번만 더 울어봐. 한 번만 더 울어봐. 아씨, 안 우네, 이 새끼. 울라고 할 땐 안 울고. 빡빡거렸잖아. 어, 너 그럼 안 돼. 어, 왜 안 울어? 너무 귀여워서 켰는데. 따오기예요, 따오기래요. 내가 검색해봤어, 따오기야. 이 노래 아는 사람 있어 없어? 따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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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이거 알아 몰라? 몰라요. 모르는데? 아, 2000년생 진짜 죽여버린 사람이다. 2000년생이 따옥이 노래를 모르는데요. 보일듯이 보일듯이 보이지 않는 이걸 모른대. 기가 막혀 안 막혀. 약간 그만해라. 어렸을 때가 뭔가 부정당하는 그런 기분이에요. 나? 나? 지금 봐. 너무 그거예요. 아, 네, 너무 이 노래는 동요란 말이에요. 막 학교에서도 듣고 TV에서도 듣고 자랐는데 2000년생이 이걸 모른대.
야, 현타가 와, 나. 내가 얼마나 늙은 것인가. 미치겠네, 진짜. 따오기나 보세요. 자, 저기 따오기 있고, 저기 따오기 있고, 따오기가 막 날라다녀. 오, 따오기 날라다녀. 개멋있어, 독수리 같아. 여기 앞에 바다 아니고 호수입니다. 나는 혼자 이러고 놀지. 아무도 나랑 안 놀아줘. 나 혼자 이러고 놀아야지. 여기 배경으로 좋습니다. 옆에 친구는 독서 중이에요. 나랑 말을 안 섞어. 좋다. 아르헨티나 국기 펄럭펄럭하고 저기 뒤에 시계탑. 아, 차가 딱 가렸네. 저기 옆에 노란색 집. 노란색 통나무 집. 무슨 책 봐요? 에세이. 선글라스 끼고? 진짜 골뱅이 신고서. 선글라스 끼고. 책도. 책이 읽히냐? 선글라스 끼고. 나가 나는 또 약간 주정뱅이 짓 하러 가는 거. 맥주 먹어야 돼. 아, 와인도 먹어야 돼. 이 나라, 남미는 나를 술 들게 해. 술독에 빠진 것 같아. 엄마가 보면 이제 귀천적이겠지. 저녁이 돼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 진짜 많아. 오늘 일요일. 안녕, 내일 올게. 저 공연 많이 하시네. 오시겠다. 예쁘죠? 이게 상징적인 그런 거래요? 춤추시다. 저는 이제 드래프트 비어 한잔하러. 그래도 뭐 하시네? 제주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 남기가 1도 없는 거. 어떻게 보면 좀 부럽네. 강아지야. 강아지 아닌데? 개인데? 엄청 크네. 아이고 아이고. 저 내일 깜빠나리오 언덕 갈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세븐레이크 투어 가야 돼서 선크림 SPF 50으로 제일 센 거 살 거야. 사서 처발처발하고 갈 거야. 지금 너무 타가지고 이제부터 잘 발라야겠어요. 지금 여기 갈 거예요. 커피 앤 바. 여기 사람 많아. 오, 이 카라반 멋있어. 쌉쌀한 맛이 없는 단맛 나는 맥주가 밀크 스타우트. 얼마나 먹을까요? 핀타. 파인트. 핀타 파인트? 파인트. 파인트. 어. 두 개. 이거 두 개 중 하나 하면 될 것 같아. 파파스. 이게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가서 물어보려고 하고 있는데 안 나와요? 검색? 그냥 물어보는 게 빠를 것 같아. 그냥 감지. 아무나 물어보고 해요? 응. 지금 자 얼마야? 들고 가 그냥. 들고 가서 꺼냈어? 모르겠어. 감사합니다. 여기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저 호수 보이고 여기 뒤에 불빛 이 안에도 이렇게 분위기는 좋아요. 1일 1술 하고 있는데 희한하게 그 다음날 개운하다. 이게 무슨 일이야? 와인이라서 그런가? 맥주 먹으면 또 다르려나? 그래서 여기 뭐 놨어요. 아, 꼬라지 보기 싫어. 이거 아까 샀어. 알로에베라. 내가 몸이 하도 타가지고 알로에베라 크림 하나 샀고 이거. 이게 처음 보는 브랜드인데 아무튼 여기서 아르헨티나에서 팔더라고요. 그리고 베이비용. 그래서 뭐 센스티브 약간 좀 순하겠지. 근데 무려 SPS가 65래요. 약간 미친 거 아닌가 싶긴 한데 그래도 애기들용으로 나왔으니까 순하겠지 싶어서 샀어요. 이건 몸에 처발처발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9,900원, 3,500원 내고 10업력에서 없다 했더니 200거 쓸러줬어요. 10 안 내도 됐던 건가 봐. 30원이요, 10이. 자기들도 없으니까 거슬러줬겠지. 90이었겠지. 점점 커지는데. 내일은 일단 아침에 깜빠나리오 갔다 오고
숙소를 옮길 거고요. 그리고 여기 호수 가서 수영할 거예요. 너무 재밌겠지? 지금 오늘 맥주로 오늘을 끝낸다. 내일부터 이제 뭔가 활동을 시작한다. 오늘까지 누워있으려고 했는데 환전한다고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 돈이 다 떨어졌나 봐. 일요일 되니까 환전하는 데가 없어. 그리고 환율도 안 쳐주고. 지금 벌써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밤 9시 36분인데 아직 해가 안 졌다. 여기 나는 칠레만 그런 줄 알았거든요. 칠레만 해가 안 지는 줄 알았는데 여기는 칠레는 9시에 해가 져요. 근데 여기는 10시에 해가 진짜 대단한 나라요. 칠레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새벽까지 잠을 이룰 수 없나 봐. 근데 내일 일찍 일어날 거예요. 오늘 빨리 먹고 가서 빨리 자고 내일 일찍 일어나서 빨리 깜빠나리오 갔다 와서 숙소 체크인 2시에 빡 하고 호수 와서 수영하고 그 다음날 투어 가야 되거든. 투어가 7시 50분부터 모이라 해가지고 내일부터 약간 패턴을 바꿔봐야겠다 싶어요. 되겠지? 안 될라나? 왔다 왔다 맥주 왔다. 여기 조명이 아주 좋아. 자, 맛있을 거야. 맛있는데? 뭐지? 이 나라 왜 잘하지? 먹자 먹자. 보여드릴까? 좀 더러운데 그냥 감안하고 소스, 토마토, 강황소스, 케첩, 머스터드 챙겼어요. 버섯을 갖고 가야지. 고기 먹을 때 필수야. 샌드위치 필수 소스. 여기 이름이 그냥 커피 앤 비어인가? 이름 따로 있어. 따로 있대요. 근데 모르겠어. 맛있습니다. 맥주도 맛있어. 가서 드세요. 맛있겠다. 에어비앤비를 했는데 공지사항이 보이나 몰라. 이만큼 길이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천천히 읽어봐야겠다. 이거 캐러멜라이징 하는 그런 느낌. 해서 이렇게 된 거야. 아, 멋있게 생겼어. 많이 맛있겠다. 다 더 안 넣고? 이거 지금 5달밖에 안 되잖아. 밖에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건. 그래 넣어. 뭐, 밖에서 맥주 한잔 하고 왔고 또 먹어야지. 잘 먹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소고기 드세요. 먹어줘. 잘 먹었어. 와 완전. 왜? 와 맛있다. 맛있어서? 와 맛있죠? 완전 잘했다니까? 마늘이 진짜 진짜 맛있어. 마늘. 마늘을 많이 구워야 된다니까? 와 이게 웬만하네. 이렇게 먹는 마늘이야. 아 여기 마늘 향도 진짜 세네 여기가. 양파 지금 맛있는 거 장난 아니? 양파 저거 다 먹어.